건설교통부 장관이 최근 건교부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명예와 부는 공유될 수가 없고 명예를 선택하면 부는 버려야 한다. 그 버린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면 불행이 온다. 1993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처음 실시됐을 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 역시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산 공개를 통해서 고위공직자들이 부와 명예를 동시에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었던 겁니다. 이 과연 우리 공직자들은 그 철학을 잘 지켜오고 있습니까? 저희 PD수첩은 지난 넉 달간 이 재산이 공개된 792명의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분석하고 취재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지난해 재산이 공개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792명이다. 중앙부처 498명, 대법원,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294명 등이었다. 제작진은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에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주요 취재 대상으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지난 4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큰 이익을 봤다. 지난해 연말 또 한 번의 집값 폭등이 있은 후 그 고위공직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자산만 최소 22억 원이 넘는 부동산 부자가 됐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였다.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 이익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재산 공개 당시 차관이던 현직 고위공직자 A. 강남구 청담동과 논현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논현동 아파트는 66평이다. 그는 재건축 직전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 아파트의 분양금액은 8억여 원이었다고 한다. 매매효과 네. 어떻게 돼요? 25, 2025만 원이 되죠. 2년 사이에 지금 이게 3배 뜯네요, 3배. 아니, 그렇죠. 이 사람이 여기 말고 진흥 아파트를 또 갖고 있는 거야? 진흥 아파트 또 가지고 있어요? 네. 부자네요. 국민들은 침팔라고 부산을 따라다녀야 되겠네. 이 고위공직자의 또 다른 42평 아파트는 임대 중이다. 그가 보유한 아파트 두 채의 총액만 42억 원에 달했다. 내내까지? 예. 한 14억까지. 14억. 고위공직자 B. 분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 논의 중이던 잠실 주공 아파트를 두 채 더 사들였다. 한 채는 본인, 다른 한 채는 배우자 명의였다. 그가 구입했던 5년 전에 비해 아파트 값은 폭등해 있었다. 5년 생활에 세입에 올랐다. 부인이 4단지 사줬고 남편이 나중에 3단지 사줬고. 3단지 사줬고. 같은 54평이 되고 50평이 되고. 그럼 투기를 한 거지. 뭐 100%. 좋게 이야기하면 투자를 한 거. 친척 이름으로, 뭐 마누라 이름으로 막 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부지기수로 올라간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충성하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앉아서 기회다 놓을 채우고 돈 못 벌어. 그런 꼴이 돼버린 거야. 누구 한 17평 아파트인데 이제 실제 그 17평 아파트에서 거주하실 생각으로 판단을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재건축이 돼서 어떻게 뭐 잘못 뭐라 그럴까요 뭐 재산상의 이익을 좀 많이 본 셈이 되긴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정부 간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왔다. 제작진은 지난해 2월 공개된 재산 목록을 토대로 고위공직자 792명이 보유한 건물과 토지를 인물별, 지역별로 재정리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 매입, 매도 시기, 대출 현황 등을 확인했다. 1043페이지에 달하는 재산 공개 목록과 2000여 통에 달하는 등기부 등본을 분석하는 데만 꼬박 한 달이 소요됐다. 이른바 버블 세븐이란 지난해 청와대가 만든 신조어다. 집값이 급등한 강남, 서초, 송파, 분당 등
7 지역을 지목해 거품 붕괴를 경고했다. 이 지역에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한 아파트 수는 서초 147채, 강남 180채, 송파 91채, 분당 57채 등 고위공직자의 54.8%인 434명이 총 546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이 소유한 아파트들은 역시 강남권에 집중돼 있었다. 고위공직자 385명이 강남에만 아파트 418채를 갖고 있다. 강남권에서도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초동이었다. 대치동, 방배동, 개포동 등이 뒤를 잇는다. 어떤 이유에서 50%에 달하는 고위공직자들이 강남에 모여 살게 된 것일까?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정부종합청사가 위치한 과천과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닌 듯했다. 현지 고위공직자 C. 대치동, 서초동에 60평, 50평 아파트를 갖고 있다. 결혼 초 강북에 살다 곧 송파로 이주해왔다고 했다. 저는 대학을 연세대학교 학교 옆에서 살았었습니다. 계속 그쪽에 사시나요? 예예예. 어떤 이유로 그쪽 송파 쪽으로 가신 건지? 아니 그때는 보니까 다들 강남으로 가는데 나는 강남을 못 가서. 서초구 방배동에 57평형 아파트 한 채와 30평대를 받을 수 있는 재건축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현직 고위공직자 D. 강남에 처음 언제 어떻게 진입하셨나요? 독산동으로 왔다 시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또 그걸 갔다가 우리 또 이제 아들이 중학교 가게 됐으니까 요 근처에 서울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 양반이 서울고등학교 나왔잖아 해서 애들 서울고등학교 보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왔어요. 전직 고위공직자 E. 작년 재직 당시 분당의 61평 아파트와 서초에 48평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왜 여기로 왔냐면요. 예. 아들이 서울대학을 다니는데 저쪽에서 다니니까 멀고 애가 힘이 드니까 여기서는 2호선 한번 타면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온 걸로 보나.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의 주요 타겟은 1가구 다주택자들이었다. 초기만 해도 1가구 3주택 이상이 주요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5년 831 대책을 시작으로 1가구 2주택자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투기 수요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강력한 제도 개혁과 실현 가능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의 가수요와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잇따라 투기 수요, 가수요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2006년 12월 말 기준 고위공직자 792명의 11.7%에 달하는 93명이 버블세븐에 아파트만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 소유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이게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건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버블이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는 실질적으로 자기는 버블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기 행동으로는. 말로는 버블이다. 그러나 자기는 가서 집을 구입한다. 이거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죠. 팔아야 되죠. 예, 떨어진다는데요. 근데 안 하거든요. 참여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거듭 실패하자 투기 지역에 거주하는 경제 관련 부처 공직자들도 번번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선 부동산 정책보다 고위 공직자들이 투기 지역에서 집을 팔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 효과적일 거라는 비아냥도 들렸다. 우리 선생님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강남 샀다가 오히려 강남한테 물려가지고 지금 도수만 받았는데 근데 그 자기 부하지고 80%가 강남 사는데 자기 혼자 때려 사면 되나? 안 되지. 홈에다가 때리는 소리야. 버블세븐 지역이 누가 만들었는데? 이 정부가 만들었지. 자기네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네들이 왜 그 자기네들 잔뜩 올려놓고 팔고 나가겠다는 거야 뭐. 오랫동안 청와대에 근무하다 참여정부 들어 장관급으로 승진했던 전직 고위공직자 F. 부동산값 폭등으로 여론이 악화됐던 지난 2003년 바로 그해 9월 30일
잠실에 38평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했다. 여기 선생님 지금 전세로 이사 오셨나요? 아, 집주인이 지금 기자씨 되시죠? 이 고위공직자는 2003년 아파트 구입 후 줄곧 세를 놓고 있었다. 2003년도 얘기를 많이 하면 취업했어요. 그분이 부동산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때 살걸. 그러니까 2003년도에 7억이었던 게 지금이 15억, 16억, 17억이니까. 10억이 올랐네. 2003년도.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그는 당시 이미 서초동 수성복합 69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분양할 때 비교해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죠. 대체로 한 3배쯤 올랐다고 했네. 지금 매매가는 7억에서 19억. 이 고위공직자의 부인을 만날 수 있었다. 재테크라기보다 그냥 사는 거지 다들. 그럼 다 왜 꼭 가난해야 되냐고 또 공무원이면.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부자인 사람도 있고 똑같이 사업을 해도 잘된 사람은 부자도 있고 삶 못된 사람 가난한 사람도 있고 공직자는 왜 꼭 가난해가지고. 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은 전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수가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파트 주변에선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그 사람들 부평됐다는 소리도 그렇게 막 저런 사람이 무슨 부동산 정책을 지가지 막 착잡하다 그래서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꼭 정보가 그 누구 말따나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주류가 있잖아요. 만나는 그 뭐 개 모임이라든지 뭐 무슨 모임이라든지 이게 거기서 나온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진짜 고급 정보죠 이제. 근데 그것을 가끔 가다가 부동산이 나한테 한마디 해주면 고마운 거고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얘기가 솔솔솔솔 나오죠. 자기도 모르게. 네? 그러면 뭐 아 사모니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하면 야 거기는 아니야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걸. 우리 부동산도 봐라. 아니요 그 뭐 누군가 그 얘기를 어필을 하는데 그렇다더만. 전직 고위공직자 F는 1997년 용인에 52평을 분양받아 2002년 매도했고 1999년 송파에 27평을 매입 2004년 매도했다. 1999년 서초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고 2003년에 송파 아파트를 매입했다. 현재 두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합하면 18억여 원에 달한다. 이 고위공직자의 부인은 1가구 2주택이 부담스러워 매도하고 싶어도 세금이 너무 많아 그럴 수 없다고 항변했다. 지금 이렇게 교체가 돼가지고 골치 아프게 된 거죠. 세금을 지금 뭐 집을 쪼개서 내요. 지금 그렇잖아요. 선생님 같은 거 어떠시겠어요? 집 한 구팅이로 찢어서 낼 거예요. 아니면은 뭐 땅 한 구팅이로 떼서 낼 거예요. 그런 이런 상황도 있는데 지금 와서 부부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고강도 세금 처방이었다. 투기 지역 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 등을 중과해 투기 수요와 가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에게서 세금에 대한 불만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팔아도 뭐 남는 게 없어요. 양도소득세 한 6, 70% 지금 때린다고 하니까 전부 그냥 국가에서 다 가져가니까 보유세는 내라 그러고 팔면 뭐 남는 건 하나도 없고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이제 갖고 계시도 못하고. 네, 그래 뭐 공개하면 또 비난은 받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쪽으로 옮기시는. 네, 예, 그럴 생각입니다. 조만간은 아니고요. 저도 언제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요새 또 뭐 발음 세금도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것을 생각을 지금 사실은요 공직을 들어오니까 그런 거 생각을 겨를이 없어요. 제작진은 그들이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해 보기로 했다. 전직 고위공직자 F의 경우를 세무사에게 의뢰했다. 변수들이 많지만 매입 시기와 시세 차익만을 고려해 추정했다. 이 고위공직자가 2003년 매입한 잠실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대략 3억 4천여만 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두 아파트로 인한 시세 차익이 현재 18억 여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양도세가 과하다는 불만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거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정부가 하는 사업에 의해서 내가 수혜자를 보는 거죠.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수혜를 본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100%를 다 환원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반 정도는 다시 사회에 환원해서 그런 돈들을 가지고 나는 이득을 보았지만 개벌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좀 순환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돼야 되는 건데. 재건축 아파트의 선분양 요건을 강화해서 80% 정도 공정이 된 경우에만 분양을 하도록 하고, 우리 부동산 투기에 관해서는 어떤 공직자도 같이 이 부분만큼은 어떤 희생을 치러도 부동산 투기만큼은 억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그리고 강하게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 5.23 대책을 필두로 부동산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였다. 그러나 시장의 유동은 계속됐다. 거슴 팡충으로 또 올라가요.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당해요, 없는 사람이? 행정고시 출신, 30여 년 경력의 고위공직자 H.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체 관련 부처의 최고의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 임명됐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공개된 그의 재산 목록에 강남 재건축 시장의 상징, 개포 주공아파트가 있었다. 매입 시기는 5.23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 뒤였다. 그는 재산 신고 당시 개포 주공아파트 17평을 6억 3,800만 원에 매입했다고 기록했다. 현재 매매 효과가 두 배 이상 올라 있었다. 지금 17평은 가격이 지금 어떻게? 13억 5천 정도? 제작진은 여러 차례 고위공직자 H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었다. 그거는 지금 계속 그걸 확인하시는 거죠? 이후 서면으로 답하겠다던 그는. 그러나 방송 당일인 오늘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현직 고위공직자 I. 그 역시 참여정부 출범 후 임명된 경제 관련 부처 최고의 공직자 중 한 사람이다. 그가 지난해 신고한 보유부동산 목록엔 분당의 60여평 주택지와 강남의 52평형 아파트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부동산 목록에도 아들 명의 개포주공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8.31 대책 두 달 뒤인 2005년 10월 메이, 당시 아들의 나이 만 25세였다. 매입 당시 6억 3천만 원을 줬다고 한다. 현재 시세는 약 9억 5천만 원으로 올라있다. 아들 명의 개포 주공 아파트를 찾아가 봤다. 주소지 찾아봤는데. 2월달에 그분일 거예요. 맞아요. 그 80 몇 년생이세요? 그 집주인이요? 집주인이 그때 그 이분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집 주인은 실제로 안 왔는데. 고향에 그 3천평인가 4천평 땅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3천만 원 증여세를 내고 아들 이름으로 다 넘겨놨어요. 집값이 자꾸 올라가길래 장가 갈 때를 위해서 저기 자기가 은행도 빌려가지고 그 땅 팔아산 거예요. 6억여 원의 아파트를 대출금 1억여 원과 아들의 예금, 토지 매도 대금 4억여만 원을 합해 구입했다고 했다. 1억여 원이 아들의 예금이라는 얘기다. 그때 당시에는 저기 군 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회사에서 돈을 올해 100만 원씩인가 받고 있고, 옛날에도 저기 월립대학 나와서 영국서도 일했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땅 팔아서 집 샀는데 아들이 자기 땅 팔아가지고 돈 빌려서 사는데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2003년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개포 주공 아파트. 이후 음마 아파트와 함께 재건축 시장의 상징으로 주목받아왔다. 여기 세평. 세평 어느 정도? 70%. 옛날부터 사는 분들이 30% 정도 돼서 나머지는 전부 이게 한 달에 우리가 단축을 끊어보면은 에펙스 대가 막 빌라나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98년도생도 집이 하나 있어. 예? 98년도생이 집이 있더라고. 사회 증명해보는 거야. 8살이야? 7살이야? 그래서 엄마 책이 없어서 98년생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제작진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추적. 개포주공을 보유한 1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우리는 그들이 보유한 아파트를 방문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과연 그들 중 몇 명이나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까? 아니에요. 집 아니에요. 아, 새 들어 사세요? 몇 년, 몇 년 정도 되셨는데요? 집주인은 그럼 어디 사시는데요? 계약서상에 본 것 같은데. 네. 공무원이라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네. 대치동에 산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대치동이요? 네. 예, 저 씨 찾아왔는데요. 집주인이세요? 표 씨가 집주인이시라고요? 예, 저 표 씨 계시나요? 네. 표 씨 계시나요? 아, 안 사신다고요? 개포 주공 아파트의 여러 단지 중 재건축이 논의 중인 아파트를 보유한 15명의 고위공직자들. 그들 중 단 한 명도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그거는 솔직하게 재건축 때문에 나이 먹어서 가 살라고 산 거야. 나중에 늙어서 살 동네를 찾는다. 기왕이면 부동산이 제 가치를 차지할 때를 찾는다. 그럼 아주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 우리는 실거주 목적으로 샀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때 피해자입니다.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언제 뭐 재건이 될지도 모르고 그게 실제로 값이 올랐지만 그 돈 가지고 옛날 살던 집도 들어갈 수도 없어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만 두 채 사들였었던 고위공직자 L. 그는 지금 행정부 내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부자가 돼 있었다. 이제 우리가 제가 청천에 살다가 청천에 살다가 나오면서 강남 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전세 살면서 전세 살면서 이제 그렇게 좀 저 투자를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살 때는 재건축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없는데 와이프가 또 어디서 그걸 또 주소 듣고서 이것도 지금은 뭐 좀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그게 제 값을 하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그런 얘기해서 꼭 나랑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했죠. 재경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후 공직 유관단체에 근무했던 전직 고위공직자 M. 1986년 부친이 사주었다는 강남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중이다. 이후 2001년 장남 명의로 송파의 아파트를 매입했고 2002년엔 서초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같은 해 대치동 대지 78평을 매입, 2003년 매도했고 2003년 신사동 상가 80평을 신축, 2006년 매도했다. 2004년에 재개발구역에 연립주택도 매입했다. 송파 아파트 구입 당시 장남 나이 만 25세, 현재 유학 중이다. 재개발 연립주택 매입 당시 차남 나이 만 24세였다. 차남 명의로 된 연립주택은 2003년 매입 당시 이미 재개발 승인이 난 이후였다. 재개발 발 털 거예요. 다음 주 몇 달 후부터. 그럼 여기 재건축하면 다 뭐가 들어가요? 아파트. 개발을 하니까 살려온 거예요. 그 일종의 이제 그 뭐랄까 시세 차익을 바라고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사놓으면 다음에 2,000만 원이 될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알고 사놓은 거죠. 그때 당시랑 시세 차가 얼마 정도 나죠? 거의 뭐 한 배 정도 되죠.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전직 고위공직자 M 부부를 만나봤다. 연립주택은 차남이 결혼 후 실거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리 저 사람이 이제 재대하고 나오면은 장례 보내고 뭐 그런 집을 하나 해서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노량진에 살면서 이 이놈 선생님, 이름으로. 저희들이 결혼해라 이때까지 살면서 재산 하나 늘린 게 없어요. 우리 집도 다 부모가 사준 집이에요. 그렇죠. 그 나라 우리가 개나리를 우리 부모한테 받았기 때문에 내 자식도 월급 가지고요. 월급 가지고 생활하기 어려워요. 동생 애들 공부시키기 어려워요. 돈 모았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요. 부모 재산이 얘는 우리가 이런 재산이라고는 오피스텔 제대 졸업하면서 산 거 하나. 우리 아들 집 사준 거. 전직 고위공직자 M 부부는 이미 증여세도 납부하는 등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저희는 철학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사는 집은 집 가지고는 절대로 장난치면 안 된다는 조이고요. 세금은 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은 공직이 되셨기 때문에 공직자 부인들을 만나보면 다 똑같이 한결같습니다. 정말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도 안 하고요. 정말 투기꾼들은 따로 있어요. 정부에 찾고 있는 투기꾼들은. 그런데 그 연립주택 매도인은 당시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2억짜리를 하나 만들고 2억 4천만짜리 만들어가지고 국세청에서 전화나 혹시 오면 2억짜리 이걸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건 분명히 적이 있죠. 실제 2억 4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국세청 제출용으로는 2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계약서를 거짓 작성했던 것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그런 말을 해주는 거로 나는 기억이 나요. 뭐 그때는 어쩌면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갈래였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어떤 불법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주위 시세보다 조금 많고 그래서 나는 또 애 이름으로 사니까 또 금액이 낮으면 남주인 남주이라고 남편한테 말할 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된 거 시인할게요. 잘못했으면 저 4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라 다시 낼게요. 현직 고위공직자인 D 역시 미혼인 딸의 명의로 재건축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03년 8월에 이 고위공직자 부인은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지역 주택을 매입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딸에게 증여했다. 일단 제 이름으로 사고 내가 사면 뭐 자금 출처가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딸한테 이번에 증여했어요. 그 재건축 후에 아파트가 지어진 다음에 입주를 네. 우리 딸이 뭐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신랑감은 집 없으니까. 지난해 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과천에 두 채의 아파트를 비롯해 군포에도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현직 고위공직자 G. 군포의 아파트는 부인 명의였다. 과천의 아파트 한 채는 본인 명의, 그리고 또 한 채는 장모에게 증여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들이 20살이 되던 해 증여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했다. 집값이 자꾸 오르는데 나중에 애가 커서 뭐 어떻게 집 한 채 못 마련하고 살겠더라고요. 월급쟁이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저는 소박하면 왜 그냥 아 이거 저 아들로 하나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산 것밖에 없고 이제 증여는 뭐 전혀 뜻하지 않게 일어난 거고요. 제일 바람직한 거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살지면은 하면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집들이 좀 나도 공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하여튼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많이 좀 공급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우선 직업정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에 집착하는 마음도 좀 줄어들 거고. 문제는 국민들이 어느 쪽을 믿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잘된 정책도 국민들이 믿지 않으면 상당 기간 동안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버블 세븐 지역에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93명의 고위공직자들. 그들 중 제작진이 만난 고위공직자들 대부분은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원인을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강남의 아파트 두 채 있다는 게 뭐 그렇게 뭐 자랑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 친구도 사실 공직자 하나가 사플리스에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강남으로 갈 돈이 없어서 안 가냐면 그렇지도 않아 있어요. 현금도. 근데 투기한다는 소리 듣고 남들이 손가락질을까봐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와이프는 그런 거 저한테
뭐라고 하지? 그 알량한 공무원 뭐 주고를 가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어차피 공직에 있으면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데 전념을 해야지. 최근 집값 하락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정작 부동산 업계는 다소 비관적이었다. 여전히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고위공직자의 부인은 부동산 정책이 바뀌길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전부 버티기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대선 때 돈이 안 풀린 적이 없고 다음 정부가 바뀌든 그대로 가든 간에 새 정부 때는 항상 인심정책 쓰니까 부동산을 좀 풀어줄 테고. 그러니까 자금력 되는 사람이 더 오래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티기로 들어갔거든요. 다 눈치 보면서. 예, 이 국가가 공직자의 신분과 정년을 보장하고 공무원 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약속하는 것은 이 공직자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엄격한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 집이나 땅이라는 것이 공장에서 뚝딱뚝딱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정부가 연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쏟아내는데 이 관계부처의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이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는 것,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그것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 중에 땅은 좀 더 충격적입니다. 이 792명의 고위공직자들이 전국에 걸쳐 가지고 있는 땅의 평균을 내봤더니 이 한 가구당 무려 4,644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작진은 792명의 고위공직자들이 지난해 신고한 재산 목록 가운데 토지 역시 인물별, 지역별로 재정리했다. 투기 지역의 땅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의 수가 적지 않았다. 그들은 대부분 투자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인천 신공항이 확정 발표될 즈음 영종도 땅을 매입했던 전직 고위공직자 이. 현지 부동산 업자는 그 토지의 매입 의도를 의심했다. 그때 당시에 땅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정부를 흘려줬다는 이야기야. 그때 89년도, 90년도에 땅을 사러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땅값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불과 몇 년 만에 이게 며칠 하는 땅값들이 다 몇만 원에서 십몇만 원씩 이렇게 올라선 게 몇 년이 안 걸렸어요. 해당 고위공직자의 부인은 노후에 영종도로 가서 살 작정으로 매입한 땅이었다고 해명했다. 예, 저 문화방송에서 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연애할 때 영종도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을 많이 보면 거기 가서 이제 그 정도면 애들이 시골이라고 오기도 좋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다 산 것이거든요. 그런 땅을 뭐 이렇게 누가 뭐 소개를 해주신다 아니면 누가 소개를 해서 창문에 쪽으로 나눠 가보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뭐 나중에 여기서 살 수도 있는데 가볼 수 없고 영종도가 어딘지 우린 그때 바닷가에만 가서 놀았으니까요. 2004년 이천의 토지를 매입한 전직 고위공직자 L. 공사인자는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유치원 유치원 할 수 있는 건 유치원 유치원은요? 내가 유치원 선생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선생을 가지고 그가 구입해둔 땅은 아이들도 돌볼 것 같은 한적한 시골 마을의 옛 주차장 부지였다. 우연일까? 최근 몇 년 이곳은 분당 고가도로 경전철의 영향을 받아 일대 땅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 2004년 양평에 장남 명의로 땅을 매입한 고위공직자 M. 우리 지금도 같이 들어가지고 몇 명이 같이 들어가지고 경전처럼 그는 2005년 삼성 신도시 인근에도 대지를 매입했다. 2005년 장남 명의로 부산 재건축 아파트도 구입했다. 2005년 11월 장남 명의로 제주도 땅도 매입했다. 그러면은 그 제주도에도 사실 것 같아서 제주도에도 땅을 사시고 직수동에도 것 같아서 직수동에도 사시고 네, 네. 부산에도 혹시 또 모르니까 또 부산에도 하나 사시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가능합니까? 제주도에 제주도 여기 있는 주택 땅이 없어가지고 내가
너네 여기 다른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래저래 많이 하겠다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은 땅은 사면 안 됩니다. 땅을 산다는 건 곧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정보라든지 정책과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시를 통해 중앙부처에 입문. 공직 유관단체장을 맡아 최근 퇴직한 전직 고위공직자 오. 1984년 압구정 아파트 매입. 1988년 대치동 오피스텔 매입. 1999년 용인 63평 아파트 분양. 아들이 2004년 매입한 재개발구역 대지엔 아파트 신축 중. 역시 아들이 1999년 4천임야를 증여받았고 2003년엔 15,000여평을 매입했다. 2004년엔 아들 딸 남매가 부산 기장에 농지를 샀다. 남매가 소유한 논을 찾아가 봤다. 현행 농지법상 제주는 최소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545번 있네. 두 번이. 직접 경자, 즉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농민에게 소작을 주고 있다는 얘기였다. 545번지 논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지금 경작하고 계세요? 예, 예, 경작은 제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땅, 예. 땅 주인이? 예, 예. 아, 예, 나가야 돼. 농사, 벼농사 좀 지어달라고요? 예, 예. 아, 그 내려오는 건 얼마나 자주 오던가요? 이 공직자의 남매가 농지 매입 당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다. 작용하겠다고 했고 영농 경력도 3년이라고 했다. 남매가 농지를 샀던 것은 2004년. 마을 부동산업자들은 당시 외지인들이 이 일대의 땅을 앞다투어 매입했다고 전했다. 부산 인근의 신도시 건설 호재 때문이었다고 한다. 2004년도가 아마 최고 때였을 겁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때는 기존 땅값들이 한 두 배에서 세 배 뛴 상태로 거래됐으니까 최고 때였죠. 남매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농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취재진이 면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이미 남매는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상태였다. 그 1000배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영농 경영을 위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될 상황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농장을 가지고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영농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적발이 된 거죠. 그 문제는 제가 그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그 상황입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그 결과적으로 내가 알아보니까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걸로 저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고위공직자 P. 행정고시를 통해 정부 중앙부처에 입문. 30여 년간 재직해오고 있다. 그의 부인이 2004년 12월 아산의 토지 930평을 매입했다. 그것은 2004년 2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었다. 그런데 취재진을 만난 마을통장이 그 땅의 주인과 연락이 닿게 해달라고 했다. 아직까지 이 땅 주인도 안 나타났고 경각자도 지금 나한테 연락 온 게 없어요. 지금 오늘까지가 정부 보조비료, 이 농촌 면적에약 꼴만큼 정부에서 보조하는 비료가 있고 이 모짜리하는 상토, 상토를 이제 공급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그거를 오늘까지 신청인데. 무상 비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주가 작용을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장은 이 땅의 주인이 고위공직자 피의 부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농사를 짓고 뭐 풀을 깎고 막 이게 하는 거는 내가 몇 번 봤지. 그래요? 그 여자였습니까? 남자였습니까? 남자. 그래요? 네. 지금 소유자가 여자로 돼 있는데. 여자로 돼 있어요? 네. 난 배방 사람, 뭐 뚱뚱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 저기 여자한테로 넘어갔다는 것도 나 지금 생소한 거예요. 지금 내가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요? 마을 땅 대부분이 외지인 소유였고 농민들은 거의가 소작을 하고 있었다. 이 공직자 부인의 땅을 소작하는 일을 찾아 나섰지만 취재가 쉽지 않았다. 감정을 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참아요. 남의 농사를 짓고
밥 한 숟가락에 하나씩 버려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여기 지금 아산시 한 70%에서 80%가 전부 서울 사람 땅인데 농민과 농민이 서로 싸워요 지금. 그게 안타까운 게 왜 안타깝냐면은 이 논을 서로 붙이려고 막 경쟁이 붙는 거예요. 수소문 끝에 소작인을 만날 수 있었다. 전엔 그도 부동산업을 했다고 한다. 그는 이 고위공직자 부부를 잘 안다고 했다. 사귀게 된다면 알죠. 오, 잘 아시네요. 네. 뭐 그분이 보면 뭐 네. 어, 승진 케이스 그러니까 장관도 붙을 그 사람인데 앞으로. 매입 당시 외진이 땅을 구입하는 데 제한은 없었지만 이건 역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서 작용은 필수다. 네, 아직 그 팔로 안 된다. 이분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됐어요. 현재는 지금 다 경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본인이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시효자니까. 우리는 이 고위공직자를 만나 투기적인 아산 땅을 어떤 이유로 구입하게 됐는지 물어봤다. 그 땅을 어떤 식으로 소개받으셨나요? 그것도 모르죠. 그 와이프가 제가 사실 공무원 수입한 오늘 벌써 이리 와서 죽게 명직하게 생겼습니다. 형님, 뭐 땅을 사실 때나 뭐 하실 때 잘 상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하면 돈을 조심하라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니까 잘 안 하거든. 상의를 잘 안 하죠. 그는 재산 신고를 할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들었었다고 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은 항상 저희 공무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땅을 가지고 이렇게 재산 신고를 한다. 이건 나중에 제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장관이 되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그런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게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이 일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지역이 바로 충남권 일대였다. 이미 1980년대 말부터 아산 신도시 개발 호재로 외진들이 집중 매수에 나서면서 땅값은 요동을 쳐왔다고 한다. 기분 좋을 일은 없지. 저 돈 가지고 땅 투기꾼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자꾸 들쑤적거려 놓으니까 그냥 가만히 농토 가지고 농사나 똑바로 지어 먹을 사람들이 거기 현혹 짜가지고 뱃속에 풍선이 들어가요. 이쪽에선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먼저 벌써 선전해야 되고 저기 돈 많은 사람들이 없거든 별로. 서울 사람들 돈은 서울가 다 있으니까 저처럼 농뱀이 같은 건 그냥 지도 보고 사는 게 없고 뭐 번지출도 필요 없어. 충남 아산 군동리 9명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Q. 콘도로 옆댕이가 땅이 있으면 많이 사갖고 왔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럼 땅값이 좀 올랐겠네요, 그 도로 나고. 아, 올랐지 그런 거. 이 고위공직자 부인은 1988년과 89년에 걸쳐 총 5천여 평을 매입했다. 이 동네 식당 자기 땅 같은 거는 오래 전부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샀나 봐요, 이쪽에. 이게 그때 몇 년 전인가 한참 좀 번밀했을 때 있었어요. 네. 그때 한참 복부인들 돌아다닐 때 그때 됐으니까 한 15년이나 20년 전 올라와야 이 고위공직자 부인 소유의 군동리 일대 땅 일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A씨를 만날 수 있었다. 이 고위공직자 부인과 잘 아는 사이라고 했다. 뭘 하시려고 그 터널을 방사하세요? 자기는 이제 내 목장 아닌 거 보고 만나무도 키우고 만나무? 네. 그런 거죠. 또 한 명의 공동 소유자인 B씨는 이 공직자 부인의 제부라고 했다. B씨가 그것까지 산 이유가 이것도 거치면 똑같이 저 샀죠. 뭐 밤 따먹으려고? 네, 밤 따먹으려고 그때 당시에. 아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 이 공직자 부인이 밤나무를 키우기 위해 땅을 3천여 평이나 매입했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웠다. 밤은 와서 자기가 직접 따가지고 가지고 가기도 했나요? 아니지, 밤도 있는지도 않아요, 별로. 혜숙 씨는 밤 따먹으려고 샀는데 밤도 결국엔 못 가져간 거 아니에요?
보내주면 뭐야? 썩었는데 벌레가 먹으라고 뭐라도 있어서 아유, 우리도 그냥 버리는데 그래 아니 그렇게 벌레가 많더라고. 아산 기곡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R. 그 사람이 언제 샀는데? 산 게가 20년 넘은 거기서 예, 산 거야. 2003년 천안의 땅을 구입한 고위공직자 S. 아산에 땅 4천여 평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T. 여기가 이제 개발지구라고 해갖고들 그 부동산에서들 그렇게 해서 팔아먹은 게 그러면 이상이란 거지. 그 성성들이 여기 농사지 사람이 어딨어? 여기 사람들이 보령의 산과 임야 2,700여 평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아이. 어떻게 이제 보령 쪽으로 또 이렇게 땅을 알고 사셨는지. 아마 와이프가 어디서 그 한 2, 30년 후에는 거기가 좀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나 봐요. 그쪽에 뭐 연고가 있으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공직자가 보유한 토지가 있는 마을 역시 이미 대부분의 땅이 외지인들에게 넘어간 상황이라고 했다. 이렇게 서울에서 와서 많이 샀대요. 이런저런 개발 호재가 있을 때마다 기획 부동산 업자에게 속아 사기를 당하는 외지인들도 많았다고 한다. 이 사람들한테 끼리발에서 보니까 알아보니까 이제 경찰 간부, 국회의원, 부인들, 대교수 법원 다니는 사람, 부인들까지 난천하려면 이혼감이라고 그런 소리 했었더라고요. 아산시 탕정면에 밭을 소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유. 이 고위공직자는 밭을 산 직후 매실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밭은 마치 폐허처럼 변해버렸다. 뭐 본인은 와갖고 1년에 한두 번은 와요. 왜 와요? 한두 번? 뭐 풀 깎으러 오든가 뭐 비료 한번 주러 오든가 놀이삼아 한번 오는 거지 뭐. 아니. 풀을 관리를 하니까 이 나무 잘 큰 거 아니오. 똑같이 심어가지고. 마을 이장이 갖고 왔다는 매실나무와는 천양지차였다. 외지인들이 사들인 밭은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아 기름값도 안 나오지. 익산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통계 투비하고 시간하고 따지면 고급 인력이 여기 와서 풀맬 일 있어. 애들이나 다 잘 가르치지. 명예만 얻으면 됐지. 부까지 얻으려고 그러고 있어. 고향 마을이 개발된다는데도 농민들은 좋은 기색이 없었다. 땅이라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이게? 땅이라는 게. 아, 돈 많은 사람 투기하는 거지 뭐예요, 땅이. 땅 투기에 나선 외지인들 틈에 고위 공직자들까지 끼어 있다는 사실에 농민들의 원성이 적지 않았다. 대개 땅이라는 게 자기가 어디 가서 살고자 부인하고 애들 출가시키면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서울에 살기 싫으니까 고향에 그 내려가서 산다는 거는 그 점이 이해가 가지만 전혀 연고권도 없이 어느 쪽에다 해놓고 만약에 땅을 설령 샀다 하더라도 허다무다 보던 뭘 좀 심어서라도 뭐 김장이라도 해먹고 뭐 이랬다면 좀 이해가 가지만 그런 걸 안 했다면 좀 그건 변명할 수가 없는 거지. 부동산에 대한 고위공직자들의 크고 작은 흠결이 국민들에게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지 누구보다 공직자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투기 지역 내 다주택 보유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하면서도 처분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다른 직업과 달리 그 공무원이 공인이고 공익을 위해서 이미 스스로 그 선서하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간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선택이지 국민이 공무원이다라고 한 건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희생하겠다고 선언하고 들어가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건 공무원의 자세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내가 특정한 부동산, 특정한 지급 부동산을 다수를 갖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살고 있는 혹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쪽과 관련된 유리한 정책을 할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곧 정책을 불신하는 거죠. 아무리 이 공직자가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그 정책은 시장에서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2005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주식백지 신탁제도가 도입됐다.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무렵 국회에선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백지 신탁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다. 당시 발의됐던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고위직에 임명되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명하고 실수요를 증명하지 못할 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강력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었다. 가혹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최소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엄격해질 필요가 있어요. 주식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정치도 이제는 이 정도는 수용할 때가 왔다 그렇게 보는 거죠. 부동산 투기 대책을 총괄하던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부동산 스캔들로 결국 낙마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고위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은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한다. 취임했다가 나중에 이제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게 밝혀져가지고 뭐 취임 몇 달 만에 그만두고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면 사실은 행정의 그 이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도 오히려 도움이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 그거죠. 존경받지 못하는 부자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명예를 얻을 것인가. 고위 공직자들 스스로가 선택할 문제이다. 그들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의 하나의 그 이제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부 정책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소위 사회적 지도층들, 고위 공직자는 물론이고 또 이 많은 직종의 지금 사회적 지도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위 이재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 통합에 저해된다는 뼈저린 의식 같은 거를 먼저 느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도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이 돈 있는 사람들이 투기하라고 있는 것이 땅이다라는 이 아주머니의 말씀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박상환 PD, 특히 농지를 구입한 고위공직자 중에서 실제로 경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답 40여 곳을 취재했습니다만 직접 작용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사실상 농지를 소유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이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석 달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문제를 취재했는데 느낀 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본 고위공직자들 중 몇몇 분들은 자신은 건전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이 부동산에 건전한 투자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내가 두 채, 세 채를 가진다면 또 못 가지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녹을 먹는 고위공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실수요가 아니라면 일반인들도 이런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박상환 PD 수고하셨습니다. 이 고위공직자라 그래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땅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투기 지역의 아파트를 한 채 두 채 늘려가는 방법으로 꼭 부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현재 고위공직자들 대부분은 30년 안팎의 공직 경력을 지닌 이른바 베테랑들입니다. 그동안 재능과 경륜을 갖춘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이 부동산 스캔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낙마했습니까?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그 인재들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